그룹 동방신기의 일본 활약상을 담은 DVD가 국내에서 발매됩니다. 동방신기의 2005년 4월 일본 데뷔 시절부터 일본 정규 1집 앨범을 발표하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동방신기의 히스토리 인 재팬은 동방신기의 일본 첫 번째 DVD이기도 한데요. 지난달 23일 일본에서 발매됐을 당시 오리콘 DVD 음악 차트 7위에 오르며 일본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DVD에는 일본에서의 각종 에피소드 등이 모두 압축돼 들어있는데요. 특히 일본 데뷔 초기 익숙하지 않은 일본어로 무대에 올라 실수하는 모습, 그리고 일본에서 휴가를 보내는 모습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방신기는 오는 4월 19일 일본에서 다섯 번째 싱글을 발매할 예정인데요. 이 앨범에는 국내 히트곡인 라이징 선의 일본어 버전이 담겨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